목표 위치로 돌격 중. 돈키호테의 모험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. 그 유물인가 뭔가가 정말 나오긴 하는 겁니까? 그놈들이 거짓말이라도 한 걸 수 있잖아요. 그럴 리는 없다네. 그 자들이 내게 거짓을 고할 리는 없어.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걸세. 뭔가를 찾는 모양이군요. 과연 이들이 애타게 찾는 것이 무엇이길래? 지나가는 나그네요. 이 근방 어딘가에 있다고 전해지는 고귀한 기사에 절대적이면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맘브리노의 투구에 대해 아시는가? 그 고귀한 어쩌고 투구라면 이 앞에 높지 않은 산이 하나 있는데 길을 따라가 보면 나오는 동굴. 그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요. 잘 되었군!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동굴로 향하겠네. 그렇게 나는 로신한테와 함께 전설적인 투구가 있다는 동굴로 향하였지. 물론 쉬운 모험은 아니었네. 그 안에서는 무시무시한 곰도 만났고. 으르렁. 로신한테 보이느냐? 저게 그 말로만 듣던 사람까지 잡아먹는 곰인 거 보구나. 야, 나 이거 계속 해야 돼? 좀 열받는데? 아니, 그러니까. 으르렁. 보입니다. 이번에도 해낼 수 있으시겠죠? 물론! 곰 따위가 우리의 적수가 되진 못할 거야. 내 방어를! 신병 확보하겠습니다! 위험 인물 발견. 제압할게. 승부처다. 좋은 결투였다. 그렇게 우리는 곰을 물리치고 전설의 맘브리노 투구를 얻는데 성공했다네. 곰이요? 그런 거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3초 안에. 그렇게 시시하게 끝내는 것보다는 답게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? 응?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거 있지 않느냐? 투구? 진짜로 돈키호테 씨가 한 모험일까요? 돈키호테 양 본인의 모험담은 처음 듣는 것 같구려. 보통 다른 해결사분들의 모험담을 이야기하셨었죠? 아니면 저희의 모험에 대해 끈질기게 묻곤 했죠.
압도했습니다. 제 기존 검술보다 한층 더 향상된 기술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시청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겠군요.